아, 배고파요. 아침 식사하러 나왔어요. 여기 위치가 이렇게 돼요. 저는 이 도박길이라고 써있는데 있죠, 여기. 네,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대학로. 여기 안쪽에 식당이 괜찮은 게 꽤 많더라고요. 가성비 좋은 거. 제가 장에 안 좋아서 이런 길거리 식당은 안 가고, 제가 오늘 아침 조식을 먹을 곳은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로인데, 다 작은 식당이나 뭐 카페들이 오는데, 근데 여기 대형 식당이 있어요. 여기에요. 도날드 중. 내가 뭐 무조건 크다고 해서 제가 막 여기로 온 거는 아니고, 여기 보면은 돼지고기 저 껍질 튀기고 수육처럼 이렇게 삶아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구글 지도 보니까.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왔어요. 들어가 보죠, 뭐. 뭐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 그냥 아무 데나 앉아도 되나봐요. 그냥 여기 앉을게요. 지금 저 위에 사진인데 저 사진이 다 메뉴야. 저는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을 했는데 저거 먹을 거예요. 요거. 요거. 면 위에 돼지고기 있는 거. 땅콩하고. 예전에 꾸이호랑 저거는 먹어봤어요. 요거. 아무튼 여기 가게 이름이고, 메뉴를 좀 보시면은 뭐 그림 다 있죠. 그냥 손가락으로 해서 지칭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 알려주는데, 저는 제가 아까 그거 그 면 있고 면 위에 고기 이렇게 쫙 올라가고 야채하고 땅콩 올라간 거, 그게 이거래요. 분닭비엣. 이 닭비엣이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간 거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45,000동이래. 45,000동이면 2,000 환율 따서 2,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 분닭비엣. 아, 분은 면 종류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그 소면 같은. 그 다음에 고기 요거. 아, 요것도 나중에 이렇게 그냥 고기만 시켜서 먹어도 될 것 같아. 요게 뭐 아무리 비싸봐야 뭔진 모르겠지만 구만동이 제일 비싼 거예요. 4,500원. 근데 4,500원에 이만큼 나오나? 이건 뭐 저도 확신이 안 서네. 아직 안 시켜봐서. 음료는 대충 뭐 1,000원대 이렇게 보이시죠? 뭘 갖다 줘요. 아, 이건 소스인가 보다. 우리나라도 뭐 액젓 찍어 먹잖아, 돼지고기. 그 다음에 고춧가루, 그 다음에 요거는, 아, 요것도 소스구나. 고추기름하고 뭐, 정확한 이름 잘 모르겠지만. 식당이 나름 꽤 커요. 나왔다. 오, 괜찮은데? 아, 베트남에서 대부분 뭐 쌀국수면은 소고기, 그 다음에 뭐 닭밥 같은 거, 닭고기. 돼지고기 요리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오, 그래도 여기는 돼지고기 요리가 제대로네. 야, 이게 45,000동이야? 2,500원? 근데 고기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좀 딱 보니까 삼겹살이야. 그러고 보시면 이거는 겉에 껍질이 하얗죠? 이거는 삶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육 같은 거고. 이거는 겉에가 튀긴 거죠? 네. 아까 홍콩 스타일 같은 거. 이것도 역시 삼겹살. 양은 꽤 많아. 저 이거 좋아하거든요. 겉에 바삭한데 되게 고소하고요. 고기는 우리나라 수육처럼 입에서 녹아. 되게 잘 삶았어요. 이 집이 이 돼지고기 전문점인가 보네. 아, 저거를 이렇게 부어서, 아. 조금 더 열을 하고 옆에서 주방 아줌마가. 이게 아무튼 무슨 소스인지는 모르겠는데 맛을 한번 볼까? 오케이. 믹.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가만. 아, 이 집 잘 왔네. 아무튼 이거를 비벼라. 안에 보시면은 숙주. 그다음에 여기 오이 자른 거. 그리고 면, 역시 소면 삶은 거. 이걸 분이라고 하나 봐요. 안쪽에 보시면은 야채가 엄청나게 많다. 그다음에 라임을 조금 짜볼까요? 됐어. 그냥 이렇게 해서 비벼서 먹으면 되는 건가 봐. 와,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바삭바삭한 것도 너무 맛있고요.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100% 좋아하실 거예요. 맛있어요. 아, 저 액젓 같은 소스가 맛있네.
베트남 음식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진짜 많다니까요.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벼 드시지 마세요. 고수가 적절하게 아주 많이 섞여있어요. 고기 양은 우리나라에서 그 수육 정식 시킬 때 나오는 그 정도 양. 근데 맛있어.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2,000원. 아, 여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냥 이거 야채 다 빼고 오이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숙주도 좀 덜 익어서. 그리고 살짝 소스가 쓴맛도 끝에 좀 나긴 나는데, 그런 거 다 고려해도 아, 고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에 45,000동이면은 이건 해자야, 해자. 먹을만해, 진짜. 식당이 큰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 손님들이 아침에도 계속 오고 있기는 하네요, 이제. 아무튼 잘 먹고 나갑니다. 아, 잠시만. 식당은 이렇게 생겼고요. 크죠? 자, 저는 잘 먹고 나갑니다. 아, 여기서 음료수도 만드는구나. 아, 음료수도 시켜 먹을 거. 망고 주스 한 잔 먹을 거. 아, 그래도 뭐 아이스크림 먹을 거니까. 바로 옆이거든요, 아이스크림 가게. 어제 가서 감동받은 듯. 아, 여기 돼지고기 지금 아침에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희엔한테 이제 같이 가자고, 너무 맛있다고 해서. 여기는 밤 10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시 조금 넘었는데 와가지고 한 번만 더 먹어보고. 이거는 아까는 그냥 그 무슨 국수 삶은 것 같은 거에 섞여져 있는 건데, 이번엔 좀 따로따로 나온 거. 돼지고기하고 베트남 사람들 많이 먹는 거. 희엔, 이거는 이름 뭐야? 아, 베트남 말로 뭐야, 베트남 말로? 반늑. 반늑? 아, 이거 반늑이래요. 돼지고기가 이렇게 같이 해서 먹나봐. 역시 요거 뿌려서. 전 괜찮더라고요. 뭐 액젓 같은 거에서 찍어 먹는 것 같은 그런 돼지고기. 직접 안 구워도 되고, 크리스피하고, 겉에, 껍질, 속에 정말 촉촉하고. 아, 이 집은 전 추천이에요. 돼지고기 땡기시면 한번 오세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콜라 먹었는데, 저녁에는 망고주스 시켰어요. 우리나라 망고 워낙 비싸니까. 이렇게 생겼네. 100%겠죠? 색깔이 좀 진한 거 보니까. 인공적이지 않고. 와, 맛있겠다.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을 여기 베트남 식당 맛있다고 데리고 왔어요. 야채 넣고, 그 다음에 요거 숙주. 김치? 숙주. 김치. 아, 숙주로 김치 비슷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면 넣고, 면 저기 요 액젓에다가 찍어서. 오케이. 넣고, 돼지고기. 많이 넣어, 돼지고기. 하나. 오케이. 여기 넣고. 와. 어때? 여기 맛있지? 베트남 사람이 인정한 맛. 잘 못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와, 이 면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요거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구워지면 이게 주전자 같은 거 보면 미케비치는 저녁에 이렇게 산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바람도 시원하고. 근데 이게 오토바이가 있어야 돼, 아니면 택시를 타고 바로 앞에서 내리든지. 걷기에는 좀 너무 넓어요. 아무튼 아름답다, 다낭은.